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아덴만에서 영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성명에서 아덴만에서 항해하던 영국 선박에 미사일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는 발사체 파편이 디젤 발전기 배관에 경미한 손상을 입혀 기름이 유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영국 해사무역기구도 승조원과 선체는 무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